안녕하세요. 호두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2분기월 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103% 초과 시 초과 사용액의 10%를 지원금으로 받기 위한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을 하겠습니다. NH농협카드로 상생소비지원금 신청하겠습니다.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농협카드 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 코로나 상생소비지원금 배너에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재난지원금 신청 페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선 3개로 된 메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재난지원금을 클릭합니다. 재난지원금 관련 모든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한 신청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신청하겠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버튼 클릭합니다. 위에 팝업 창이 오픈됩니다. 내용을 보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 마지막 단계에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클릭해서 창 닫아주겠습니다. 신청 지원금 관련 유의사항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후 예 체크하겠습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지원금 신청하겠습니다. 이름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합니다. 휴대번호로 본인 인증하겠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클릭합니다. 신청기간 첫 주에는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진행하겠습니다. 본인 인증 필수 약관 항목 체크하겠습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통신사 선택합니다. 휴대폰 번호 입력합니다. 인증번호 발송 클릭합니다. 인증번호가 발송되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확인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에서 인증번호 6자리 확인합니다. 확인한 인증번호 입력하겠습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필수적 동의 항목 체크하겠습니다. 신청 완료 클릭합니다. 상단 팝업창에서 신청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 신청 내용에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인증서가 저장된 위치를 선택합니다. 저는 USB에 저장이 되어 있어 이동 시 항목 선택하겠습니다.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합니다. 비밀번호 입력이 안 된다면 오른쪽에 있는 가상 키보드 아이콘을 클릭한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신청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클릭해서 창 닫아주겠습니다. 이용 실적 조회를 클릭하겠습니다. 아직 집계 중이라 신청 결과 확인 후 조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비 지원금 적립 이용 내역 클릭하겠습니다. 적립과 이용 내역 조회는 11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왼쪽에 실적 인증 가맹점 조회를 클릭하면 카드 사용이 인증되는 곳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신청 결과는 신청 후 2일이 지나면 신청한 결과 메시지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방법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